안녕하세요. 착한 법상 TV의 스타 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드러운 얼갈이 배추 속잎으로 얼갈이 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부드러운 얼갈이 배추 속잎이고요. 겉잎은 우거지가 됐고 부드러운 속잎으로 나물을 만들게요. 우거지 만드는 영상은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하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마늘을 다지면서 시작할게요. 나물에 들어가는 마늘은 아주 짧게 다져줘야 돼요. 알겠죠? 다진 건 이렇게 볼에 담아두고요. 대파인 부분도 마늘처럼 짧게 다져서 준비를 해줄게요. 이렇게 짧게 짧게 다져서 마늘과 같이 담아두고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 데치면 얼갈이 배추 색이 살아나요. 부드러운 얼갈이 배추 속잎 한번 데쳐 볼게요. 데치는 시간은 1분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야 아삭한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요. 1분 동안 데친 얼갈이 배추는 찬물에 헹궈서 열을 빼주세요. 얼갈이 배추 몸에도 좋고 요즘 가격도 저렴하니까 많이들 해서 드세요. 아셨죠? 열이 다 빠진 얼갈이 배추는 물을 쫙 짜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쫙 짜주세요. 물기를 쫙 뺀 얼갈이는 뿌리 쪽을 잘라주세요. 자른 건 마늘 대파를 담은 볼에 바로 넣어주면 되고요. 다른 것도 똑같이 잘라주는데 이것처럼 큰 부분은 먹기 좋게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나머지도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고요. 맛있게 간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맛소금을 반스푼 정도 넣고요. 액젓도 2스푼 넣어줄게요. 멸치가루도 1스푼 넣고요. 감칠맛 나게 미원도 조금 넣을게요. 고소한 참기름도 2스푼 넣고요. 맛있게 잘 버무려주세요. 간이 좀 센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도 물이 생겨서 싱거워지거든요. 잠깐만요. 참깨 1스푼 넣을게요. 고소한 참깨가 빠지면 안 되죠? 다시 맛있게 잘 버무려주세요. 이 정도면 잘 버무려진 것 같네요. 접시에 담으면 얼갈이 나물 무침 완성! 어때요? 얼갈이 나물 무침 맛있어 보이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얼갈이 나물 무침. 건강에도 좋고 가성비 또한 좋으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얼갈이 나물 무침 만드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